안녕하세요. 김감독입니다. 아, 여기는 그 땅콩 찡콩 사무실 앞인데 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배달을 안 시켰는데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집에 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시켰는데 딴 집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먹는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 그렇지. 배달을 시켰는데 딴 데로 왔는데 그쪽에서 먹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 엄마가 시켜준 줄 알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누나가 스파이로 있는데 수빈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와가지고 배달원은 일단 계산도 된 거고 모르겠다고 던지고 가요. 그때 이제 뭐 과연 일단 먹을지. 그치. 근데 보통은 안 먹기 때문에. 보통은 안 먹지. 지영이 누나가 야게 먹자. 먹으라. 그랬는데 밑에 층 사람이 내 거 왜 먹냐, 시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네, 그리고 리액션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에 헬멧에 이제 약간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네. 일단 그러면은 지영이 누나가 도착을 하면 카메라를 넘겨주고 숨긴 다음에 오다가 내려오면 저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달이요. 네, 잠시만요. 이거 여기 시킨 거 맞아요? 하길 때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네. 나 안 시켰어. 뭐지? 애들이 시켰나? 모르겠는데 전화해볼까? 형님. 저희 이거 안 시켜서. 하길 때 오신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네. 네. 일단은 뭐 이거 봤는데.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근데 시켰으면 시켰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단톡방에 남겨볼게. 전화를 해봐 차라리. 차라리 전화해볼까? 응. 여보세요? 너 혹시 피자 시켰어? 안 시켰어? 미진이가 혹시 시켰나? 안 시켰어? 응? 뭐지? 아니, 사무실에서 안 시켰다는데? 네? 뭐지? 그럼 이거 밖에 갖다 놓자. 잘못 층이 맞잖아. 맞아, 맞는데 우리 거잖아. 누가 잘못 쓴 거 같은데 이거? 근데 빌딩이라고 아예 언급이 돼 있잖아. 아니 뭐 팬이 시켰나? 근데 그럼에도 보통 DM이 오던지 그러겠네. 메시지라도 뭐 없지, 메시지. 근데 맛있게 드세요 형이라는데? 언니 그럼 그냥 갖다 놓자. 혹시 누가 잘못 시켰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5층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안 시켰어. 먹자. 에이, 그 먹기도 좋지. 이거 우리가 안 시켰어. 아니, 안 시켰는데 어쨌든 5층이고 애들도 안 시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보내준 거 아닐까? 우리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냥 약간 아, 그러면 그냥 구독자 보내줬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냥 먹자. 배고프다. 나 진짜 먹고 싶어. 네. 와, 미쳤다. 아, 나 미쳤다. 아니, 이거 이거 내가 이거 미쳤는데.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랬어. 여보세요. 제가 배달을 아까 2시간 전에 시켰는데 이쪽에 배달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피자 시키셨어요? 네네. 피자 시켰는데 드신 것 같은데. 저희 주소로 배달이 와가지고. 그쪽 분들이 시켰나요? 아니, 시킨 건 아닌데. 아니, 아까 시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저 시켰다고. 시키시지 않았는데 왜 드시는 거죠? 남이 시킨 거죠, 어쨌든. 아, 이게 누가 시킨 건 줄 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어디 맞냐고. 맞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아까 맞다고? 주소가 맞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일단 다니셨어야죠. 한 조각만 먹어도. 남의 거를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해요. 대상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상의고 뭐 지금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아까 전에도 아까 맞다 그래가지고. 아니, 주소가 맞다 그런 거. 아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지금 배달 밀렸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내주는 게 너무 짜증나요. 의지도 안 보이시지. 내가 하던 애는 있어. 않은데요. 네, 어쨌든 네, 드신 게 네. 잘못된 거잖아. 아, 네, 맞아요. 남의 걸 왜 먹어요? 죄송합니다. 거짓도 아니고, 씨. 아, 근데 거짓. 거짓. 아, 근데 거짓. 근데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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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먹긴 먹었는데. 먹어서 죄송한데, 거지는 진짜, 정말 거지는 아니고. 남의 걸 왜 먹냐고, 그러니까. 제가 배상을 더 해가지고. 아, 됐어.
붙여. 네? 아씨, 많아. Pavement shines like silver. 거지 아닌데 왜 붙이냐? 아니, 너 몇 개 먹었어? 이상한 건데 우리 거지가 아니잖아. 왜 이제 와서 너 괜히 막 큰 소리 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거지 아까 얘기하지. 아 근데 주소를 거지야? 내가 저 사람이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래, 그거 내 말이 저 사람이 잘못 썼는데 왜 우리한테. 아 난 너가 너무 죄송한 표정으로 계속 있길래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았지. 좀 세상이 무서우니까 해코지할까 봐 그랬지. 아니 근데 너가, 아니 너가 너무 죄송하게 하니까는 이게. 나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했네. 아, 너무 세게 맞고. 뭐야? 누구세요? 저 배달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저녁 안 드셨을까봐 깜짝 이벤트로. 아 누구야 근데? 어? 이건 우리가 시킨 게 아닌데? 어? 뭐야? 뭐야? 아이 부러치지 마. 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안 시켰는데? 우리 피자 곳에서 시켰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있잖아. 잠깐만 내가 볼게. 네? 아니 진짜로.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어? 배달 중인데 지금? 네? 배달 그럼 이건 뭐야? 떴는데? 어? 야! 어떡해? 잠깐만. 어 피자 사기 피자 사기. 야 어떡하냐? 이런 생각 더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야, 야, 누가 봐도 지금 몇 조각이야? 한 다섯 조각 먹은 거 같은데? 아 진짜 팬이 보내주셨나? 이건 팬이 보낸 거 같아. 진짜요? 오? 진짜? 우리가 시킨 거 오고 있어 지금. 아 그래? 그럼 팬이 보내준 거 먹어야지. 안티팬. 배달이야. 어디 배달 오신 거예요? 여기 맞아요? 이거 200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좀 시킨 적 없는데 잠시만요. 아이씨 제가 시켰으면 기다렸을 텐데. 빨리 좀 해주세요. 네네네 저희도 시킨 적이 없어서. 아 일단 저 빨리 배달 다음 배달 가야 되니까 뭐 드시던지 말던지 일단 받으세요. 이거 봐. 제가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아 일단 주소가 맞잖아요. 주소 맞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밑에 집인데요. 네? 여기 뭐 배달 왔다고 이렇게 아까. 어 예 아까 그 뭐지 201호 주소 왔다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희 밑에 집인데 제가 배달을 시켰거든요. 예. 주말 전에. 예. 근데 아직도 안 오고 배달 완료만 돼 있어가지고. 예. 네네네. 그 101호. 101호가 아니고 201호로 쓰셨어요. 아 잘못 쓰셨구나. 아니 아까 분명히 봤다고. 200으로 봤다고? 네. 200으로 영재는 이제. 그리고 왜 뜯어져 있죠? 손살이 이렇게 잘못 중앙을 잡아가지고 그걸 뜯으셨거든요.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먹었어요. 드신 거 같은데 지금 손이 손길이 다 있는데. 아 저 드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잘못 배달한 건데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저도 뭐 실내 저도 안 먹었어요. 아니 이거 뜯었잖아요. 잘못 잡았어요 지금. 손길이 났는데 뭐. 아니 이제 이거를 생각해보면 101호로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201호로 기재가 돼서 이제. 저는 101호로 했는데 지금 201호로 나와있는 게 좀. 뭐 그럼 이 분쟁은 제가 보기엔 고객센터 한번 통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배달원 분이 받아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프로 가셔야 되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잡아두는 게 이사님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뜯으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안 돼. 치킨값이 얼마 한다고. 아니 치킨값 제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2시간을 기다렸는데. 잠시만요. 드시고 나서 뭐 안 먹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치킨 엄청 아세요. 근데 받아갔다고 하잖아요. 아, 숙소를 저한테 팍팍 꽂히는지 어떻게. 아, 25,000원 없어요?
있어요. 아니 씨, 시키 얼마 한다고 그러고. 거짓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아강 됐어요, 드세요. 아강 됐어요, 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두 시간 기다리셨는데. 배달이요. 배달이요. 이렇게 키 작은 분이 배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요. 치킨 같이 먹어요. 이거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저 같이 들었어요. 같이 치킨 해 드시죠. 나 금비상동에서 나 단백질 순수단백질밖에 안 먹어요. 아 요즘 운동해가지고. 야 몸 많이 좋아졌다. 너 닭가슴살만 뺏어서 먹었지? 안 먹었어요.